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의 결혼잔치에서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런 자존감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는 거의 파장이 날 뻔한 이 잔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나니 공동체의 에스더 회원들의 역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회원들은 각 가정에서 남편을 돌보고 각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그런 역할들이 이 마리아와 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올 한 해 에스더 회원들이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면 첫 지작부터 3일째 되던 날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후에 3일째 되던 날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의 마을로 가시게 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가나라는 마을은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 아담하고 한적한 동네에서 결혼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결혼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결혼잔치에 초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이 결혼잔치가 벌어진 집은 예수님과 친척관계였거나 아니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과 관계가 있는 집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신 동기가 아주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포도주가 다 났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동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 상황,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기적을 베푸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지금 이 상황은 또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집에서 기적을 베푸신 그런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 안타까움에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집에서 기적을 베푸신 계획이 없었는데 이 기적을 불러오는 중요한 역할을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럼 마리아의 어떤 모습이 기적을 불러온 모습이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에스더 회원 여러분들 이런 기적을 맛보면서 살려면 적어도 세 가지 점에 있어서는 이 마리아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아주 섬세한 영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분별력이 기적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당시 잔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흥겨운 잔치 분위기에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축하 분위기가 한참인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여준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불변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추측하기에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했을 것이다. 가정이 됩니다.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을 알면 그 주인은 걱정하지 말고서라 큰 소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포도주를 다른 집에서 빌려온다고 하나 법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라는 동네가 워낙 작은 동네라 어디 다른 집에서도 포도주를 빌려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포도주에 물을 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을 사도 안 되면 이제는 포도주를 준비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는 책임이 없어 손님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어떤 손님이 오늘 포도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다른 집에는 손님들이 취하면 값싼 포도주를 대접을 하는데 이 집은 끝까지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증명해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당시 보통 행동한 이런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예수님께 이 형편을 알립니다. 예수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해줄 테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다고 비굴하게 피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니 큰일 났구나. 나는 할 수 없으니 손님들에게 대접을 못하는 것 아니냐.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손님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나눔을 생각할 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마리아의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분별력을 깨닫습니다.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시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숨기지도 않습니다. 사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그 죄가 아닌 것입니다. 살다가 결국 대적으로 부족한 것 그것도 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아픈 것 그것도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적을 불러오는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어머님은 사실 그대로 계실 게 아닙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으로 오늘 만나는 기적을 오늘 어머님은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기적을 불러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사절에 보면 마리아는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 참 우리들을 답답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반응이 얼마나 긍정적, 얼마나 썰렁한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의 반응이 어머니에게는 정말 섭섭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상처받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아들, 치사하게 그만둬.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경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위급한 일이 생겨서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매달려서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응답이 아니라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께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응답은 편해. 오히려 왜 나쁜 결과를 나에게 주십니까? 따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지금 4절과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가나안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께 귀신들이 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굉장히 차갑게 대하십니다.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상황을 보다 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들고 나섭니다. 예수님 어찌 그러십니까?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다. 나는 당신 같은 이방인을 왜 일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자고 평상시와는 전혀 다르니 이러시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방인입니다. 웬만하면 치사해서라도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따라가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더 가까이 나옵니다. 더 가까이 나와서 저를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간청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듣기에 더욱 거북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기 자식의 빵을 써서 개에게 던져준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누구에게라도 상처가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개 취급을 당하고 누가 자존심 상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여인은 대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웁니다. 그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개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나 땅에 떨어진 음식 부스러기라도, 음식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그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참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그걸 다 먹이고 이 가난한 여인은 상처를 주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여인에게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적을 베푸신 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떠한 경우도 그냥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문제가 해결되기를 찾아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가 먼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우리들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결혼잔치를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병이 걸려서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어려운 지금 때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잘하던 누군가 갑자기 미궁에 빠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신 있었던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일들도 찾아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아마도 결혼잔치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도 모두 해결해달라고 때렸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면 우리가 좀 큰일 납니다. 이거 안 되면 나는 큰일 납니다. 또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다시는 안 볼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처럼 포도주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포도주 당장 만들어내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의 어머님처럼 또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가나의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 그리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기적을 불러오는 아주 결정적인 모습이 한 가지 더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중심에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삶에서 실천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삶에 실천했을 때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삶에 실천할 때 기적은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포도주가 없어진 게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가 저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시겠다고 들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교회는 다르게 들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당장 실천합니다. 본문의 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인들에게 그분이 시키는 일을 무엇이든지 하라고 했었습니다. 이 5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가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이 안 할 것이다 생각했으면 하인들에게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 일을 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어머님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말을 듣고 상처받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모습도 참 대단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들어보시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제공하십니다. 근데 그 방주를 산꼭대기에서 제공하십니다.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우리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방주를 만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배를 만들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조롱합니다. 식구들조차도 비웃습니다. 근데 노아는 순종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잘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도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나노아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순종하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실천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나가고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풀어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 여리고성은 너무나도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으로는 여리고성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이 난군불락의 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성을 넘어가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을 넘어가겠습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무기를 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막차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도록 훌륭한 군사들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6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지막 일곱 밖을 돌아. 그럼 무너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수아를 넘어야 되는데, 난공불락의 여호수아를 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하루 한 바퀴를 돕니다. 두 바퀴를 돕니다. 불평한 일을 생깁니다. 다리도 아프고 재미도 없습니다. 서로 바퀴를 돌았는데 여리고 서로 꽉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지막까지 그들이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서 정말 7일째 무너져버리게 되십니다. 오늘 몸을 물게 예수님께서는 그거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예수님의 어머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에 이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몸을 찾으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좀 전에는 왜 절기를 부탁합니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돌 하나에 물 좀 채워라. 예수님 어머니의 믿음이 옳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포기했다면 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하인들도 왜 그러는가? 왜 물을 먹는가? 아직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것도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자 이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것을 퍼다가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때 하인들이 또 그것을 퍼다가 나눕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다. 지금 하인들은 동화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놨습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물을 부었으니까 물을 포도주인 갖다 주라고 하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을 어떻게 갖다 주니까 따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어떻게 포도주인 것처럼 갖다 줍니까? 이성적으로 따졌을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대로 갖다 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도주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을 보니 이 돌 하나에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말씀한 포도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기롭고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순종을 따라가는 것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따라가는 것은 나타난다. 우리들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그 포도주를 맛보면서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다음에는 비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당시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집들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손님들이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집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좋은 포도를 주다 사람들이 좀 취하면 물에 탄 포도주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 가정에 늘 함께 한다는 것으로 영적으로 해석했고, 이 가정에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되고 있죠. 다시 한번 가만히 정리해봅니다. 그런 놀라운 결과는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된 출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의 이 영적인 감각과 분노의 얘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스테리온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역할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게 주변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 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서 어떤 것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헌신의 모습이 이 공동체를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훈훈하고 따뜻한 기적을 오늘 헌신하면서 예배드리는 에스더리온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베풀어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 찾아온 어려운 상황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이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기적을 축복으로 나누어준 여러분들의 시대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도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언가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열심을 내다가도 금방 실망하고 쓰러진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줄 때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을 분명하면서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은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 열매를 축복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